안녕하세요, 행일입니다. 오늘은 군산, 고군산 군도에 자리하고 있는 암봉들, 대장봉, 선유봉, 망주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고군산 군도 대장도에서 대장봉, 선유봉, 그리고 선유해안길, 망주봉을 이어가는 산행 겸 여행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장도에 들어서면 이제 대장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조형물들도 있고 또 할매바위에 안내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선유도가 조망이 되고요. 멀리 망주봉도 조망이 됩니다. 대장봉은 왼쪽에서 올라서 오른쪽으로 내려올 요량으로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암봉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올라서게 되면 멋진 대장봉의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서쪽으로 관리도가 조망이 되고 또 앞쪽으로는 선유도하고 장자도 그리고 관리도 쪽에 바다 그리고 뒤쪽 북쪽에 있는 암봉이 조망이 됩니다. 이렇게 대장봉에 서면 고군산 군도의 여러 섬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조망처이기도 합니다. 전망 데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을 보고 이제 구불길 따라서 내려서면 대장도 아래로 이르게 되는데 내려오는 길에 왼쪽에 있는 망주봉하고 할매바위가 조망이 됩니다. 뾰족한 할매바위를 확인을 하고 이제 우측으로 하산을 하고 뒤쪽 뾰족한 할매바위를 한번더 보고 다시 선유도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는 이렇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장자교가 있고요. 그 장자교를 지나서 선유도에 이르게 되면 작은 공원에서 선유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다는 안내판도 있고 또 왼쪽에 무녀도가 보이고 이제 선유도 정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대장봉도 우측으로 조망이 되고요. 또 무녀도와 옥돌해변이 좌측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릉길 따라서 올라서면 선유봉입니다. 선유봉에서 보는 앞쪽 암벽 그리고 선유봉의 정상인데 여기는 비박 장소로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가까이 무녀도가 보이고 또 남쪽으로 탁 트인 멋진 조망을 보여주고 있는 선유봉입니다. 다시 선유봉을 이제 내려와서 장자도로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이제 선유해안길로 진행을 합니다. 해안길에서 본 아름다운 겨울바다 모습이고요. 이제 우뚝 솟은 망주봉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망주봉의 들머리를 찾지를 못해서 주민분께 물어보고 이 오룡모 사당에서 올라가는 길을 잡고 올라갑니다. 다섯 마리 용을 모신다는 의미인 오룡모. 그 뒤쪽으로 올라서면 이렇게 곧바로 암릉길이 나오고 이 암벽의 처음 부분은 무난하지만은 마지막 망주봉의 정상 부분은 조금 가파르고 안전시설이 없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라서면서 보는 무녀도하고 주변의 여러 조망들을 보고 이제 망주봉 정상에 이릅니다. 그 망주봉에 서면 앞쪽에 암봉이 하나 더 있고요. 또 서쪽으로 지나온 대장도, 장자도, 선유도가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이 구간이 조금 올라설 때 까다로웠던 부분이고요. 다시 망주봉을 내려서면 이제 저녁이 내리는 그런 노을빛이 물드는 고군산 군도의 멋진 모습들을 담고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